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는 유프리입니다. 예, 오늘은 디센트럴랜드에서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실전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을 살건 아니고 땅을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땅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그 컴퓨터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 준비 단계를 다 갖추는 거죠. 그 준비 단계를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아이콘을 누르시면 디센트럴랜드 메인 화면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 랜드 경매가 7일, 7일이면 12월 7일 남았다는 거죠. 7일 남았죠. 7일? 오늘은 며칠이지? 12월 2일이니까, 7일이니까, 12월 9일날부터 경매가 시작합니다, 경매가. 경매가 시작하면 땅을 쉽게 살수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을 지금도 팔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이 가격이 매우 비싸요. 그래서,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기다렸다가, 그 경매할 때, 한번 구입을 하려고, 지금 제가 오늘 그 작업을 할 거거든요. 우선, 경매를 하기 위해서, 우선 돈을 입금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디센트럴랜드는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더리움의 D앱입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먼저 바꾸고 그걸 메타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메타마스크가 이게 있는데 이런 걸 까셔야 돼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이쪽으로 전송하고 여기서 디센트럴랜드에서 쓸수 있는 가상화폐가 만화입니다. 다시 만화로 교환을 해야 돼요. 복잡한데 오늘 그걸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깔고 그다음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을 어떻게 전송하는지, 그리고 전송한 후에 그 전송한 이더리움을 어떻게 만화로 치환하는지, 교환하는지, 그 만화로 교환해야지만 이제 이 경매에 참여해서 내가 살수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할 거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그땅 위에서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이제 3D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오늘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기술을 배워두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잘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배우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했고, 우선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제가 올려놨는지, 저 다운로드 URL은 그 사이트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What is Decentraland? 영어 잘 못합니다. 제가 전번에 그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밑에 그 동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URL을 친절하게 링크를 시킬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한번 보시고, 오늘은 실전편이에요. 오늘이 뭐가 중점이다? 자, 경매. 이제 7일 후에는 경매가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로 전송하고, 메타마스크에서 그 이더리움을 만화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그 만화를 가지고 이제 경매가 시작될 때그 땅을 살 겁니다. 살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경매라는 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땅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경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땅을 살수 있지만 지금 사지 않고 그 경매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블록체인 기반 VR 플랫폼입니다. VR 3D 구글을 착용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3D를 착용하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가상현실은 이거죠. 3D 이 구글만 딱 착용하면
홈페이지 같은 데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디센트럴랜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기술적인 한계가 차근차근 해결돼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식의 구글만 사용하면 바로 우리 아바타가 나타나면서 바로 디센트럴랜드에서 뛰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구글을 챙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 기술은 빨리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 디센트럴랜드가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어디 이오스라든가 이오스 진영이라든가 아니면 트론 여기보다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더리움 기반이냐 이게 싫어하는데 저는 이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디센트럴랜드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탄다면 이게 뭐 이오스 기반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트론 기반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예. 하여튼 지금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럼 이더리움 기반에서 왜 쓰고 있느냐? 아시겠지만 가상현실에 들어가면 모든 게 암호화폐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이 디센트럴랜드에서는 이제 공부까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 구글을 착용하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강의비를 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다 이더리움에 다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강을 했다. 그 히스토리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적히기 때문에 누구도 속이지 못하고 누구도 기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 이제 3D 고글을 쓰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 바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인터넷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바로 접속을 되는 거예요. 디센트럴랜드. 예. 그리고 아바타, 내가 설정한 아바타로 내가 변신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건 상황이 생각되시죠? 그다음에 대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수업도. 그다음에 도박도 하는 거예요. 도박도. 도박도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영화 전시회 파티에 표값을 판매할 수 있어요. 영화를 판매해서 구글로 바로 영화를 볼수 있는 거예요. 맞죠? 구글에서 우리가 극장에 나오는 그 화면이 구글에서 펼쳐지면서 영화를 볼수 있는 거예요. 표도 팔수 있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건 뭐예요? 마시는 거 이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 자, 그러면 도시를 보면 자, 이제 디센트럴랜드 보시면 이제 도시 아 여기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디센트럴랜드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베가시티잖아. 이 베가시티. 이 블록이 베가시티예요. 베가시티가 뭐냐면 베가시티. 카지노 사업체가 모여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한 픽셀의 크기가 10ml 제곱미터 곱하기 10ml 제곱미터에서 100평방미터예요. 곧 평수로 따지면 30평이 안 돼요. 30평. 이 하나가 30평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블록들이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블록으로 합쳐진 거잖아. 이게 누가 이 4개의 블록을 산 거예요. 이렇게 블록을 하나 사는 게 기본이지만 4개를 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베가시티는 뭐예요? 좀 축소를 시킬게요. 이 베가시티는 뭐예요? 누군가가 이 땅을 산 거예요. 대기업이 엄청난 큰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 한다? 카지노 업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글을 쓰고 우리 아바타가 여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가지고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네. 돈 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트릭트 X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도시들이 많아요. 유니버시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딘지는 잘 찾기도 힘드네. 제가 이걸 빠삭하게 외우는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서. 드래곤 시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디스트릭트 X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건 성인 콘텐츠를 판매하죠. 예. 야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VR 쇼핑 디스트릭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건 디지털 자산 거래. 자산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산이 뭐가 있겠어요?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디센트럴랜드에는 어떤 게 있어요? 스팀 몬스터. 몬스터라는 애를 키울 수도 있어요. 몬스터. 그러니까 몬스터가 내 자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집도 내 자산이고. 예.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디지털 자산이에요. 땅이에요. 땅. 이거 하나. 이 픽셀이 몇 개다? 9만 개 있다. 9만 개. 예. 자, 좌표 XY로 표시돼요. 자, 이거 누르시면 눌렀죠? 좌표가 나와요. 좌표. XY로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XY예요. 전부 다. 이건 그 옆에 있는 거 뭐겠어요? 이렇게. 이 좌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PLG. 파셀이라고 불러요. 파셀.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영어 발음 직접 찾아서 한번 발음해 주시고. 파셀. 필지로 나눠요. 필지. 이게 이 하나를 파셀이라는 거죠. 그렇죠? 픽셀하고 같은 말이죠. 픽셀. 필지는 영구적으로 소유가 돼요. 내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사면 내 소유예요. 팔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는데 마나 토큰을 사용해서 구매를 해야 돼요. 자, 필지, 파셀.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공유 공간을 만듦. 자, 필지가 있는데 디스트릭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스트릭트 개념이 뭐냐?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공유 공간을 만든 거야. 이거. 이 공간들. 이 공간들. 자, 이걸 파셀이라 부르는 거고, 이 공간을 디스트릭트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뭐다?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공유 공간을 만든 거야. 그리고 하나의 파셀은 100제곱미터예요. 약 30평이에요. 9만 개가 존재해요. 이게 9만 개가 존재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에 30평이요. 이 30평에다가 전 이걸 하나 사서 내 건물을 지을 거예요. 30평짜리 건물을. 3D로 지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저장을 시켜야 될 거예요. 저장을 엄청나게 시켜야 되는 거죠. 맞죠? 저장을 엄청나게 시켜야 돼요. 그 기본이 뭐다? IPFS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찍은 적이 있어요. 이 IPFS가 쓰는 곳이 D2B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재미없이 하는 거예요. 참 재미없다. 라고 해서 잘 안 봐요, 내 걸. 이거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요. IPFS. 이게 뭐다? 자, 우리가, 자, 내가 건물 하나를 샀다는 거, 이 필지 파셀? 하나를 샀어요. 이게 몇 평이다? 30평이다. 이건 우리나라 표현이고, 10제곱미터고, 곱하기 10제곱미터예요. 이걸 하나 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뭘 짓는다?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물을.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누구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 프로그래머. 그리고 3D 그 올려야 되니까 3D 렌더링 할 수 있는 사람. 렌더링.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을 거래요. 그러면 나중에 디센트럴랜드가 망할지 흥할지 전 몰라요. 만약 그렇지만 디센트럴랜드가 망하더라도 이 개념은 똑같단 말이에요. 개념은 디센트럴랜드가 아니라 오아시스라고 우리 한국이 만든 VR 있잖아요. 오아시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오아시스. 얘가 디센트럴랜드를 물리치고 얘가 되더라도 얘도 똑같이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해야 되고 3D 렌더링을 해야 돼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3D 렌더링, 3D 건물을 지어야 될 거고, 자,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벽에 부딪혔어. 가면 안 돼. 벽에 부딪혀서 가면 안 돼.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 그럼 이 의자에서 뭐가 나와? 이건 뭘로 만들어야 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 강보음 여기에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을. 맞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공간이 어디 공간이에요?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몇천 대, 몇만 대 서버를 구입을 하죠, 자기 돈으로.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차곡차곡 다 저장시켜 놓죠. 근데 디센트럴랜드, 암호화폐는 뭐예요? 중앙화된, 집중화된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강범위한 9만 개의 파셀에 건물을 다 올릴 건데 그 강범위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말이에요. 더 어디에 그걸. 그래서 이걸 저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IPFS라는 개념이다. 파일 시스템이에요. 어떤 파일 시스템? 개인의 컴퓨터에 있는 CPU 메모리를 전부 다 빌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이 많은 데이터들을 분할해서 다 저장시킬 겁니다. IPFS는 굉장히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서비스를 안 하겠다 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들은 영원히 저장될 수 있도록 몇 군데 분산돼서 다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은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PFS를 기반으로 디센트럴랜드가 그 위에 세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IPFS는 디센트럴랜드 얘들만 사용하는 개념이냐? 아니에요. 디튜브에도 써요. 디튜브. 디튜브하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유튜브는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이죠. 디튜브는 뭐예요?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을 쓰지 않는 유튜브예요. 그것도 IPFS를 통해서 그 강범위한, 아시잖아요. 동영상 자료. 이 강범위한 자료를 어디에 IPFS를 통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디센트럴랜드가 잘 나가고 디튜브가 잘 나간다 하면 IPFS가 잘 나갈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백그라운드니까. 그럼 얘가 발행하는 코인은 잘 되겠죠. 그럼 이 코인을 사면 대박 아니면 쪽팍이 되겠죠. 예? 얘들도 코인을 취급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동영상 찍었고 이것도 곧 이제 동영상이 어디에 있다는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래서 토렌트 방식과 유사해요. 토렌트 방식이 있잖아. 이 토렌트를 어디에서 인수했어요? 트론에서 인수했죠. 트론에서. 트론. 예. 트론. 좋은 회사입니다. 자, 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경매.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경매. 경매. 이 경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경매는 이미 끝났어요. 그게 테라폼 이벤트라고 첫 번째 경매가 17년 12월에서 18년 1월 달에 1월에 그 사이에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 경매가 다 종료됐어요. 사람들이 땅을 다 샀어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이 10배 보통 10배 다 뛰었어요. 예. 근데 이걸 제가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살 거지만 이게 지금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어요. 내년에 상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깔끔한 형태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출시가 될 거예요. 아직 출시 안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사서 여기서 망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땅을 사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 땅을 샀는데 그 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10배의 땅값이 뛰었다라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망할 수 있어요. 이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예, 분명히.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개인이 살 수도 있고 그룹이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상 부동산 분배를 합니다. 가상에서. 지구 디스트릭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엄청난 땅을 구입한 거. 디스트릭트. 그 다음에 제네시티 시티라고 불렀고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34,356개 필지 파셀 그 점 하나 그걸
1억 6,100만 만화? 3천만 USD, 339억에 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다 판매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경매를 지금 합니다. 이번에 7일 후에. 첫 번째 경매에서 9,331개의 필지 파셀이 남았어요. 이걸 두 번째 경매에서 판매를 합니다. 18월, 아니, 18년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 후니까 언제냐면 12월 9일 정도에 이제 두 번째 경매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경매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진행 방식은 더치 옥션입니다. 더치 옥션. 모든 필지들의 경매 시작 가격은 동일합니다.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경매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보니까 20만 만화. 자, 20만 만화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를 꺼내고. 20만 만화. 곱하기 지금 1만화에 대략 70원이에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1400만 원부터 다운됩니다. 물론 좋은 땅은 올라가겠죠. 1억, 2억에도 팔려요. 진짜 지금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점차 따라가, 그 땅을 살 사람이 없으면 점차 다운되면서 이제 낮게 책정되면 저는 나쁜 땅이라 하더라도 저는 100만 원 들어갈 거거든요. 100만 원짜리 땅을 하나를 무조건 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돈을 어떻게 수집하는지도 다 보여드릴 거고. 예. 희망 가격이 도달했을 때 필지 혹은 부동산에 대해서 주문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7일 후에 제가 땅을 사면서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예. 자, 전자지갑은 우리는 메타마스크를 준비할 겁니다. 레저 같은 경우는 이거요. 레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예. 저도 레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전번에 레저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원활하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잘 못해서. 저 샀습니다. 레저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하드웨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빛나서 안 보이시죠? 하드웨어 지갑. 레저. 저 이거 옛날에 샀어요. 제가 암호화폐 들어오면서 하도 그 거래소가 위험하다 해서 샀어요. 그리고 이 안에 제 암호화폐가 들어가 있어요. 안전합니다. 누구도 이거 이 안에 있는 거내걸 털어갈 수 없어요. 예. 근데 이거 샀는데 이걸 그렇게 많이 많이 저장해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산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한 군데가 망하더라도 내 암호화폐는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거래소를 있어요. 뭐, 어디더라? 내가 한 데도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얘기하니까. 비트파이낸스. 자, 해볼게요. 제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 어디에 돈을 암호화폐를 놔두고 있는지. 비트파이낸스. BTC. LTC. 라이트코인. 이두 개는 뭐돈 빌려주고 있어요. 돈 빌려주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면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아니,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이 있는데 이걸 하드웨어 지갑에 넣어 놓으면 그값 그대로 있지만 뭐 거래소에 놓으면 그래도 돈 빌려주면서 그래도 이자라도 받으니까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런 재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코인원 가지고 있는 데가 코인원 빗썸이 있습니다. 저는 코인원에서 거래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오스,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빗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낸스에 있습니다. 바이낸스. 여기는 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지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고 있습니다. 코인원에 있는 것들은 여차하면 팔 겁니다. 여차하면. 바이낸스에 있는 것도 여차하면 팔 거고. 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중요 사이트를 한번 보시죠. 자, 디센트럴랜드의 중요 사이트들.
마켓플레이스, 아까 땅 사는 곳? 개념이 이스테이트가 있는데, 동일한 소유주가 보유한 인접한 파셀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 아까 보셨지만, 그 하나의 파셀에 옆에 네 개를 구입한 사람 있죠? 동일한 소유주가 보유한 인접한 파셀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이게 뭐다? 이스테이트라고 부른다. 예, 그게. 만화 시세를 보시죠, 만화 시세. 지금 얼마인지. 0.063이니까 70원, 대략 7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격 확인하시면 되고, 자, 메타마스크 깔 거고, 거래 내역 한번 보시죠. 거래 내역. 지금 현재 땅을 사고 팔고 있는 거래 내역입니다. 자, 2시간 전에 얘가 얘한테 팔았어요. 얼마에? 2만. 2만이 얼마냐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감각적으로. 2만 1000이라 하죠. 곱하기 70. 147만 원에 팔았어요. 찍으면 어디 땅인지 나오겠죠? 이봐요.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사서, 땅을 팔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초기에 경매했을 때산 사람들이 10배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지금. 69만 2천원짜리도 있죠? 아니, 한 75만원, 80만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100만원짜리를 넣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땅이 얼마다? 이 정도 해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매할 때. 이런 땅, 제일 안 좋은 땅을 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번듯한 건물을 지을 거고, 그 건물에서 뭘 팔지는 고민해 봐야죠.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다. 그리고 팔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된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거 클릭만 하면 들어올 거예요. 자, 메타마스크 깔아야 되잖아. 메타마스크 왜 깔아야 돼요? 그것도 설명을 처음 하시는 분은 그걸 모를 거니까, 그 개념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이따 다 보여드릴 건데, 자, 코인원에서 저는 이더리움을 살 거예요. 얼마나치? 100만원어치를. 왜? 땅 사야 되니까. 자, 이 코인원, 이더리움을 어디로 전송한다? 메타마스크. 여기, 메타마스크로 전송할 거야. 이 메타마스크는 어떤 거다? 이건 그냥 우리 크롬 있잖아. 크롬 브라우저. 이 익스텐션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롬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에, 그 깔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 움직이면 조금 눈이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움직여 볼게요. 이게 메타마스크예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치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로그인을 할게요, 로그인을. 자, 저는 루프리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화는 1890이 있어요. 제가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한번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할 건데, 예.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 있어요. 우선 이더리움을 이쪽으로 이체를 시켜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입금 주소 보면, 이제 입금 주소가 있으니까, 계정 보기 하면, 이게 입금 주소가 보이는 거죠. 이쪽으로 입금시키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 메인넷이 실제 상용 버전이에요. 이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이건 돈하고 관계없이 테스트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진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테스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겁니다.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는 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제 그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움직여서 좀 보시기에 좀 어려울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자 메타마스크 하면 저걸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메타마스크 한번 보시죠. 메타마스크. 이건 이더리움에서 만화로 전환할 때 하는 거고, 내가 따로 정리한 게 없나? 메타마스크. 구매하는 방법. 아, 그걸 내가 이게 첨부를 안 시켰구나. 메타마스크 까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내가 다 정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럼 지금 포함시켜야지.
이걸 이제 정보를 올려드릴 건데, 예. 메타마스크 얘기 있네. 이걸 내가 빠트려 먹었어요. 이것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옮기고, 메타마스크, 카피하고, 아니, 잘못 카피했네. 중복됐네. 이렇게 카피하는 거죠. 메타마스크. 이건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예, 설치 방법. 이, 다돼 있어요. 이게 설치 방법 어떻게 하는지 있어요. 예. 이걸 보시면 되고, 제가 대충 한번 해볼게요. 자, 이더리움을 만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꼭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셔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는 부분,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URL 바로 링크 되도록 제가 걸어 드릴게요. 그게 편하시잖아요. 링크 걸어주시고 이거 클릭만 하면 돼요. 이제 크롬 브라우저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이거 클릭하시면 크롬 브라우저부터 이거부터 설치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설치하시고 그런 다음에 메타마스크 접속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다 이렇게 했지? 메타마스크 접속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하이퍼링크로 걸고 메타마스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요우가 나와요. 요우. 이게 get chrome extension. 크롬에서 이 익스텐션 묻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면 이제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크롬에 이제 설치가 있어요. 이거 클릭 지금 설치했으니까 저는 삭제가 나오고 이걸 클릭하고 설치하는 방법들 이제 나오는 거죠. 클릭하고 크롬에서 추가 클릭하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클릭. 자, 이것까지 하면 이제 get extension, get mask, 아니 메타마스크가 설치된 거고 이제 메타마스크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메타마스크. 그 메타마스크를 설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하면 이게 깔리고 그다음부터는 이걸 누르면 이제 이걸 설정하는 거예요. 계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죠. 자꾸 이걸 움직여서 상당히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걸 안 보여주면 또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제 동영상이 죽어버렸네요. 아, 이러면 걱정이네. 아, 이러면 상당히 이게 제가 없앤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죽어버리면 제가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죽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탭을 통해서 없애버리면 저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얘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더라고요.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죽어버렸네. 아. 자, 그렇다고 치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치 방법은 제가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자, 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까 그에 계속 클릭, 접속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 비밀번호, 넥스트 클릭, 이용 약관 동의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의 클릭하고 피싱 경고 동의 클릭하고 그다음에 백업 프레이즈라고 말하나요? 받으셔야 돼요. 그럼 10개에 영어 단어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복사해서 저장시켜 놓으셔야 돼요. 텍스트 파일에.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백업 프레이즈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 10개가 지금 알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그 10개를 순서대로 클릭을 하라고 해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입금 받고 싶으면 입금을 클릭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백업 프레이즈를 꼭 어디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시켜 놓고 그다음에 자기의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가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저장해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그 텍스트 파일을 어디에서 보관해라? 자기의 USB에 따로 관리해라. 어? 컴퓨터에 저장해 놓지 말고 USB에 저장해라.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네?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먼저 까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까셨으니까, 이제 메타마스크에 제가 돈을 입금시키겠습니다. 100만 원을.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00만 원 입금할 거예요. 이제 어디서? 저는 코인원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코인원에 들어갈 거예요. 코인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직접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7일 후에. 후회가 되긴 해요. 지금 참 이래저래 진짜 그렇게 해요. 예. 그래도 사람이 뭐 해야 되니까 하기로 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코인원에 인증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제 이제 그게 나와요. 예.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팔게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캐시 사토시 비전 이두 개를 팔 거거든요.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팔아야 돼.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있으면 제가 100만 원 입금해서 그냥 그 돈으로 사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걸 팔 거예요. 팔 거. BCH를 두개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한 74만 원 뭐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도 팔 거예요. 이제 팔게요. 팔고 그다음에 이 돈으로 이더리움만 살 거예요. 이더리움. 자, 그래서 이제 거래소로 가서 실제로 거래를 한번 해보죠. 두 개를 팔 거니까 제가. 자, 거래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 칠 겁니다. 저는 매도 수량 두 개. 최대가 몇 개지? 그러면 이거 매도 칠 거고, 주문 가격이 지금 194,500원. 해서, 그냥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냥 500원 손해보고 팔게요, 그냥. 매도할게요, 두 개. 매도했어요. 매도 됐고, 그 다음에 사토시 비전도 팔 거예요, 두 개. 저는 뭐 하드 포커 할때 사토시 비전도 다 받았거든요. 얘는 사토시 비전이 왜 없어? 얘뭐 파는 건가? 사토시 비전은? 그런 건가? 거래가 안 되나? BTC로 밖에 못 파는구나, 사토시 비전은. 여기 있네. BTC로 팔아야 되네. 두 개를. 매도를 할 거야. 매수 매도. 매도 가능한, 이거고? 최대 전두개팔 거예요. 얼마? 책일량. 얘한테 팔 거예요. 얘한테 그냥 매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얼만큼 내가 팔렸는지 입출금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응? 하나밖에 안 팔렸어? 네요. 뭐지? 다안 팔렸나?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음 8년은 뭐야, 이니? 비트코인 캐시 보고 미치길 좀 없는데? 뭐지? 어? 미쳤는 것 같다. 아, 내가 실수했다. 바이낸스는, 잠시만, 내가 실수한 건가? 바이낸스는, 그렇지 않, 가격이 그렇지 않던데? 바이낸스 가격은 상당히 비쌌는데? 바이낸스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가 큰일 났다. 이렇게 떨어졌어? 마켓 바이낸스 US 달러 BCH 가격 얼마지? 아니, 내가 이렇게 덜렁댄다니까. 그리고 맨날 후회해, 진짜. BCH 가격이? US달러로 왜 없어? BCH가? 99만, 10만원. 맞네. 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 아이씨. 그럼 이걸로 사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 진짜.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이제 사야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난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아 진짜. 자 여기서 이제 사야죠. KRW로 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은 이더리움이에요. 아. 비싸다. 13만 1000원. 그래서 매수를 해야죠. 뭐지? 뭐야? 그래서 13만 1600원에 내가? 30개 누가 걸어놨네? 아, 이거 팔리려나? 30개도 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 아, 이거 주면 그냥 팔리는구나, 지금. 자, 그래서 매도 칠 거야, 매도. 아, 매수지.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네. 100원 두고 두 개를 먼저 사고, 두 개를 먼저 사. 두 개를 샀고, 그 다음에, 아직 남았어. 주문 잔량이. 7, 8일 남았는데. 아이씨. 이거 다 팔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강의 중인데, 아, 이거 기다릴 수도 없잖아. 지금 벌써 50분인데. 하시다가 지겨우시면 그냥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이거 끝까지 보고 계실 필요 없거든요. 13만 1800원에 팔겠다. 취소하고, 너의 사주지, 내가. 100원 때문에 안살 이유는 없지, 내가. 최대. 매수 다 샀지? 다 샀어. 이제 이걸 메타마스크로 제가 전송할 거야. 이제 입출금 시킬 거야. 그래서 현금이 없고
이더리움이 3.15 해서 출금하기 했고 들어왔고 이제 출금할 거고 자 메타마스크에 있는 계좌로 출금할 거야. 입금 계좌 계정 보기 카피 그리고 이더리움 얼마 최대 수수료가 0.01 13,000원 1,300원 비싸게 만드네 진짜. 자 맞는지 한 번만 더 시 확인할게요. 191F 끝으로 가서 어? 191F 맞고 앞자리가 0x20ED 제가 쫀쫀하게 볼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돈 관계에 있어서 몇 분씩 확인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난리난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맞아 이제 맞았어. 이제 입금하는 거 이제 제가 출금 한 번 더 확인했고 OTP 인증 들어가는 거죠. 출금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출금 요청이 완료됐고 그 다음 메타마스크 보시면 아직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들어오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요. 이게 들어왔어. 3.18. 야, 빨리 들어온다. 아, 사람들이 쓰질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빨리 들어오네. 아, 진짜 다 들어왔어, 이제. 3.18. 3이 들어왔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만화를 구입을 해 놔야 돼요, 만화를. 만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올 필요가 있나? 중요한 건 한국어도 지원한다는 거죠. 얘들이 한국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다는 거지. 여기 막 내 그 사진이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 떠 있을 건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알았어. 로그인 어떻게 하더라? 아, 좀 이상한 것들 보여주지 말고 좀 경매 하려면 자기 이메일 주소를 주면 알려주겠대요. 저는 이걸 했거든요. 보내면 돼요. 저는 이미 했어요. 그럼 경매하기 전에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이걸 누르고 그럼 로그인 들어가죠. 그럼 얘가 어디에 로그인한다? 메타마스크에 로그인하는 거죠. 있다. 반말하기 새끼. 자, 메타마스크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만화로 바꿨는지 아씨 그게 메타마스크에 있겠지 그게 아 같은 화면이구나 이게 연결이 안 돼 연결 아 여기 있네 맞죠. 내가 연결을 확인해 줘야 돼. 이제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고 퀵컨버트 됐고 여기는 없고 여기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겠지 뭐. 이건 만화를 먼저 눌러봐. 더 사. 반말하긴 새끼 진짜. 더 사고 싶어. 그래. 더 사. 얘들은 웃겨요 보면 아니
좀 계산을 좀 바로 해주면 안 되나? 어? 다살 거야. 좀 계산해주면 안 돼? 내가 계산해, 이걸? 진짜 짜증나게 만드네, 이제. 내가 지금 못하는 거야. 아니면 친구들이 계산을 안 해주는 거야, 뭐. 그래서, 1824.117 곱하기 3.18321 하면 5,800개밖에 못 사. 5,800개. 5,800개를 산다고 한번 해봐. 5,800. 3.19. 5,750. 좀 계산을 좀 너희들이 해주면 안 돼? 이걸 꼭. 참, 이해가 안 되네, 진짜. 3.28. 내가 이걸 다 계산하고 있어야 돼? 3.17. 아, 나 진짜. 이래서 만화를 이제 구입하는 거야, 이제 만화를. 만화를 구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 또내 메타마스크를 봐야 되나? 또 승인해 달라겠지? 아무 그게 없니? 전번에 한번 했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죄송해요. 이거 끝은 봐야 되니까. 그래봤자 지금 내가 몇 개지? 5,700개. 그러면 5,770개? 5,770개 플러스 이렇게 1,890개. 7,000개. 아, 7,000개 가지고 못살것 같은데. 기분이 만개인데. 와, 많이 올랐다, 진짜. 그때 살 때는 1,890개 샀는데, 지금은 1,815개밖에 못 사. 1리터로. 와, 진짜 많아. 겁난다, 겁나, 진짜.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몇분 정도? 몇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기다린 다음에, 이거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땅을 이제 살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제 건물을 지어야죠, 건물을. 이제 건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예. 조금만, 귀찮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 이런 사정으로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진짜 암호화폐 하시니까 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된 거야? 안된 거야? 얘는 뭐, 뭐가 좀 느려요. 참. 번역을 참 이상하게 한다, 번역을. 응? 번역 이상하잖아. 미끄러짐? 아니잖아, 수수료잖아.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이더 스캔으로 한번 볼까? 나올라나 이게? 보죠. 이더 스캔으로 한번 보죠. 진짜 내가 지금 산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더 밸류 3.18 들어간 것 같은데? 맞잖아요.
이게 내 주소인데? 이건 그냥 내 주소로 갔다는 건데, 이더리움이. 만화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왜 내려갔어? 내가? 좀 올라와. 됐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3,600, 60, 50? 50으로 해서 제출해야 되나? 제출. 맞는데? 내가 또두번 누른 건가? 아, 들어왔다. 아, 5,750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메타 컨펌해라. 그럼 메타마스크 이쪽에 누르고 여기서 컨펌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밑에 내려가면 이제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들어왔네. 승인한다. 컨펌해서 5,750개. 아까 5,770개 했는데 그건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됐던 것 같고, 이제 5,750개로 하니까 이제 됐네요. 샀어요. 이제 저는 이제 몇개 있냐면 만화가, 아, 좀 계산 좀 하자. 아직 승인 중이네. 수락된 한 가지 확인. 컨펌 트랜잭션. 트랜잭션 1 컨펌. 그래서 나는 몇 개가 있냐 이거지. 이게 몇번 돌아, 몇번 컨펌을 해야 되지? 여섯 번인가? 그건 모르겠네. 그리고 메뉴에서 7,640개 들어왔네요. 이제 제대로. 7,640개. 아, 그럼 몇 개를 더 사야 되는 거지? 2,400개를 더 사야 되네? 돈이 없는데? 아씨, 골치 아파 죽겠네, 진짜. 자, 이제 이건 이따 하고, 이제 땅살 준비했고, 7일 후에 땅을 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지, 이제 설치를 하죠, 이제. 자, 디센트럴랜드 DOC라는 걸 누르시면, 설치 가이드가 있어요. 영어로 된게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거거든요. 어떻게 설치한다? 자,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윈도우를 기준으로. 자, 먼저 Node.js를 다운로드 해야 돼요. 이거 클릭하시면 Node.js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LTS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안정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LTS를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알았죠? 다운로드 하셔서 자,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설치를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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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설치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C 드라이브에 설치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걸 D 드라이브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Node.js가 작동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히 Node.js의 문제겠죠. 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디폴트로 C 드라이브에 까셔야 돼요. D 드라이브 까시면 작동 안 됩니다. 자, Node.js를 그래서 설치하시고 디폴트 선택되어 있는 대로 쭉쭉 나가서 설치를 하시면 끝. 단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거 복사하셔서 커맨드 창 아시죠? 커맨드 창, CMD. 자, 검색에서 윈도우 10 검색에서 CMD 치시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오죠.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 이거 오른쪽 클릭하시면 권리자 권한으로 실행.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를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명령 프롬프트 나오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실행하셨고 그러면 이제 CMD 창에서 이제 입력하는 거죠. 커맨드 창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뭘 친다? 자, 이걸 카피하는 거죠. 이는 빼고 이거 여기 엔터 하면 자 윈도우즈 빌드 툴들이 쭉 깔려요. 빌드 툴들. 그 빌드 툴이 어떤 게 깔리느냐 여기 보시면 뭐 파이썬이라든가 뭐 이런 게 깔려요. 파이썬 같은 것들. 뭐 하여튼 뭐 그 윈도우 관련된 기본적인 설정을 쭉 깔아줘요. 쭉 깔아줘요. 알았죠? 만약 Node.js를 C 드라이브에 깔지 않으면 저거 실행시켜도 다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꼭 가셔야 돼요. 하면 필요한 윈도우 버전들이 쭉 지금 설명은 저는 윈도우 버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왜 이거 Getting Start 인스톨 가이드 인스톨 가이드 들어가시면 나오는 거죠. 리눅스로 까는 방법 맞죠? 그 다음 맥OS로 하는 방법 리눅스로 하는 방법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윈도우로 할 거니까 윈도우는 좀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윈도우를 하는 거죠. 이걸 보고 한 거예요. 자, 커맨드 프롬프트 커맨드 창을 띄워라. 뭐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띄우고 그 다음에 이걸 쳐라. 돼 있죠? 이걸 쳐라. 그러면 wait for boss도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깔리고 빌드 툴이 깔리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 인스톨 된다. 아, successful 나오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npm install g decentraland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걸 먼저 까셔야 돼요. 인스톨 Git을 다운로드 하세요. Git을 안 깔면 이거 쳐도 동작을 안 해요. 에러가 떠요. Git을 먼저 설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Git에 가셔서 설치를 하시는 거죠. 자, 다운로드 하는 거죠. 자, 윈도우 다운로드. 저는 64비트예요. 거기다 64비트겠죠. 자, 다운로드를 하시고 자,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저는 이미 설치했어요. 자, 그러면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미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건 받을 필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실행을 시킬게요. 실행을 시켰어요. 잠시만 속도가 좀 느려져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넥스트 하고 두 분이 실행됐어. 자, 넥스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Git Bash를 선택해요. Git Bash가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에는 Use the Nano Editor by Default Use the Nano Editor by Default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Use Git from the Windows Use Git from the Windows Command Prompt Command Prompt 선택하시고 Next 그런 다음에 Use Open SSH Use Open SSH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Use the Open SSL Library Use the Open SSL Library 하시고 그 다음에 Check out Window Style Check out Window Style Command Unix Style Command Unix Style 아니 Commit은 Unix Style
선택하고 넥스트 하고 자 유즈 미니 TTY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선택하는데 enable 파일 시스템 enable 파일 시스템 enable git enable git 그 다음에 enable symbol 다 클릭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톨하면 깔리는데 이것도 깔 때 어디에 깔아라? C에 깔아라. 괜히 D에 깔았다가 나중에 컴파일 안 돼서 왜 안 되지? 헤매지 마시고 C에 다 까세요. 그럼 나는 C에 여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필요 없는 거 지우세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자, 깔렸어요. 전 이미 깔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걸 치는 거죠. 어디 보고 인스톨 가이드 있잖아요. 그 다음 이거 치라고. 윈도우 버전에. 그러면 여기다 커맨드 창에다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럼 디센트럴랜드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카피하겠죠. 아니 뭐 다운로드 시키겠죠. 맞죠? 필요한 것들 다. 그러니까 개발과 관련된 환경들을 다 설치해 줄 거란 말이에요. 다. 이 기술 다운로드 방법 있죠? 끝나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한번 시켜줘라. 이거 업데이트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해라? 업데이트 한번 시켜줘라. 업데이트가 있는지.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깔렸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CL 이닛을 해주는 거죠. 제가 DCL 이닛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전 D드래브에서 작업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DCL init이라고 치면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작업하려고 작업 폴더에 이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친다? 이걸 치면 되는 거예요. DCL init 치면 돼요. 그러면 뭘 만들어준다? 이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파일들이 뭐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파일들이 뭔지? 그 디렉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폴더에 밑에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이건 뭐 환경 파일이니까 볼 필요 없고 자 빌드 JSON 이렇게 돼 있어요. 컴파일 시스템 웹팩 신 이 신이라고 장면이 우리 3D 건물 만들죠. 이 신이라고 불러요. 신. 자, 그다음 패키지 JSON. JSON 파일이에요. 자, 이름은 DCL 프로젝트. 이 이름 내가 바꾸면 되겠죠? My first Decentraland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Description 설명하는 거고. 자, DCL start 할 때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는 뭐냐? build JSON. 이거죠. 이거 이걸로 컴파일 환경이죠. 그 다음에 패키지 IO Rock JSON 이런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뭔지 배울 거고 SceneJS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야 된다. 펑션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 형식이니까 펑션 시작하는 거죠. 스타트 시키는 거죠. 네. 이것도 뭔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SceneJS 장면, 디스플레이, 콘택, 워너, 씬, 파셀 있죠, 파셀? 좌표값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우리 좌표도 써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 거요. 이런 거 설정하는 기본 설정 파일이고, 그 다음에 씬, 제이슨, ts, 콤피그, 제이슨, 모듈, 타겟,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DCL 이닛 하면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노드 모듈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파일들 필요한 것들 다 이제 카피해 놓은 거고 자 이거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다? DCL 스타트를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신 화면이 보이는 거죠.
스타트 시켰어요. 이게 한 경이 다 깔린 거예요.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보인다? 3D 렌더링 된 HTML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개발 환경이 끝난 거죠, 이제. 구축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3D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건 언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개발 환경 까는 데까지. 아. 3천만 원을 채워넣어야 돼. 3천만 원을. 돈도 없는데. 아, 오래 걸리네,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실행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 오래 걸리는데? 내가 뭐 축진하고 스타트를 했어요.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곧 실행이 되겠죠. 이제 스타트 되네. 사람 긴장되게 왜 이래. 내 컴퓨터가 너무 속도가 느려졌나? 디센트럴랜드 컴파일러 빌드.json. 이게 이제 환경 설정 스타트구나. 빌드. 이렇게 늦지 않거든요. 제 컴퓨터가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아까 카메라도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맛이 간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버전 2.8.6이고 루트는 여기고 아웃도 여기다. 실행되는 거죠. 컴파일 되는 거죠. 그래서 19시 컴파일 됐고 이제 실행이 됐어요. 어디에? 여기에. 이게 초기 파일이에요. 초기. 자, 이거요. 자, 마우스 클릭. 이제 클릭할 거야. 아직도 난 이거 돌리는 게 적응이 안 돼요. 자, 건물 나왔어요. 이거요. 이제 여기 위에 이게 파셀이에요. 아까 10mm제곱 곱하기 10mm제곱이죠. 보세요. 이 칸이 몇 칸인지. 10x10 칸이에요. 이거 살려보시면 알겠지만 10x10이에요. 그게 30평. 여기에 내가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근데 지금 로컬에서도 우리는 건물을 올리는 것은 프로그램이니까 로컬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로컬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그걸 어디에 올린다? 디센트럴랜드에 올리면 그 좌표에 내 건물이 보이고 사람들이 그 내 상점 앞으로 지나가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걸 만들려고 지금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카메라 꺼지고 이 카메라가 계속 보일 거예요. 내 얼굴이 정지된 이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